안녕하세요. 먹찜입니다.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치즈밥이랑 불닭볶음면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미쳤다. 개 맛있겠다. 여러분 이거 추억의 치즈밥 아시죠? 이거 썸네일이다. 썸네일 찍고 올게. 잘 먹겠습니다. 김가루 넣고 아시죠? 치즈밥 이슈. 치즈밥 이슈. 정말. 전 베이컨, 스팸, 김치, 떡갈비 넣었어요. 됐다, 뜨거. 진짜 맛있는 볶음밥 먹는 것도 아니다. 그냥 맛있어요. 근데 옛날에는 되게 저렴했던 것 같은데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. 이것도 매운맛, 데리야끼 맛, 소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전 매운맛으로 시켰어요. 뭐 약간 이거는 애기 입맛이긴 하죠. 어른 입맛이 아니라. 근데 오늘 이런 거 먹고 싶었어요. 약간 부대찌개 아니면은 치즈밥 아니면은 짜장면 아니면은 떡꼬치 아니면은 간장게장 등등 먹고 싶었어요. 그 중에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치즈밥으로. 연기 보이세요?
불닭이랑 같이 먹길 잘했어요. 이거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. 다음 주에 간장게장 꼭 먹을게요. 너무 먹고 싶어. 네, 오늘 치즈밥이랑 불닭볶음면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, 먹지 먹방 끝!